예로부터 중용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중용 지덕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니까 좀 쉬운 말로 속담으로 바뀌어져서 현실에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로 많이 표현되지기도 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담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말로 또 흔히 듣는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괜히 나서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군중 속에 묻어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고 좀 아는 척 하면 정 맞는다라고 중용지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양 사상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서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중 속에 그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을 넣어놓고 시류에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말하는 거죠.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Shy Trump라고 하는 말입니다. Shy Trump. 소극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운 트럼프 지지자라고 해야 할까요? 대놓고 자기 집 앞에 We support Trump라는 피켓은 꽂아놓지 못해도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피켓을 꽂아놓고 투표 날짜를 기다린 사람들,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의 유리창에 We support Trump라는 스티커는 붙여놓지 못해도 자기 마음의 창문에는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었던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는데 역시 대중 속에 안전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었다가 투표날 자기의 정체를 나타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동양으로 보나 서양으로 보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중간 어딘가에 끼어 숨어 있기를 편안해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은 shy Christian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제가 몇 주째 요한복음을 계속 나사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증거들이 나타났고 그걸 계기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아적 사역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종려나무를 꺾어 사람들이 외치기도 했던 너무나도 명백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다 봤으면서도 다 들었으면서도 마음속에 그걸 느끼면서도 웬일인지 사람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런 감동도 없는 척, 마음 한가운데 파도처럼 일렁이는 감격이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함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사람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에 와닿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못 들었던 것일까? 정말 못 보았던 것일까? 정말 가슴 속에 떨림이 없었던 것일까?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 것도 못 본 것처럼 소경처럼 행동하고 들은 것도 못 들은 것처럼 귀머거리처럼 행동하고
가슴에 아무 일도 없는 감정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를까요?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그들은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2000년 지난 제가 지금 다시 읽어도 마음이 이토록 뛰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마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분명히 사람이라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죠? 숨겼다는 거죠. 아는데 숨겼다는 겁니다. 아, 내가 보는 걸 눈치챌까? 내가 지금 가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이 마음의 설레임을 누가 알아차릴까? 누가 알까 봐? 누가 눈치챌까 봐? 에, 저 사람 믿는다고 손가락질 할까 봐? 자기의 느낌을 꾹꾹 눌러 감추면서 샤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 왜 이렇게 자기 감정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이렇게 숨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치루어 내어야 할 대가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이민사회에서는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다 믿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 자기가 격리된다는 뜻이고 어떻게 올라온 관료의 자리인데 이 자리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받은 백성들의 존경인데 그 칭찬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릴 수 있고 어쩌면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열 가지도 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뜨거움을 안 돼 하고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잃어버릴 게 없이 사는 사람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의사도 없고 더 이상 만나줄 친구도 없고 더 이상 찾아갈 사람도 없이 코너에 내몰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별 크지도 않은데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고민합니다. 소를 사놨는데 소를 내가 훈련시켜야 돼서 내가 장가를 가야 돼서 밭을 사놨는데 밭을 매야 돼서 뭐 부자 청년이 돌아간 건 말할 것도 없이 조그만한 자기의 가능성, 능력, 티끌만한 가진 것 있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거 포기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눌러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믿어볼까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마음도 모르게 끌려서 믿게 되어 놓고도 믿는 것을 왜 숨겼는가? 본문은 그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믿고 싶은 자가 많되가 아닙니다. 뭐죠?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밝혀질까 두려워, 그간에 쌓아온 것이 잃어버릴까 두려워, 실제로 믿으면서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으면서도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크리스찬 된 정체성을 숨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런 경험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많이 숨겨보셨잖아요.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 와서는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안 믿는 척 하잖아요. 너 교회 다닌 다음에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우리 와이프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끌려다니는 척, 열심히 안 믿는 척, 건성건성 믿는 척,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척.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브레이브 크리스찬입니까? 샤이 크리스찬입니까? 회사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숨기는지 몰라요. 예수님 숨기는 귀재들입니다. 회사에는 승진 때문에 예수님 숨겨야 되고,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게 돼도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 봐 믿음을 숨겨야 되고,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할까 봐 내가 크리스찬인 거 숨겨야 되고, 군대에 가서는 쫄병들 괴롭혀야 되니까 믿음 좋은 척 하는 거 숨겨야 되고, 회사에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먹을 때 자신 있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볼까 봐,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려지면 불이익 당할까 봐 눈 감고 기도도 못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 주님 내 마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마 눈 뜨고 기도 못하니까 눈은 감아야 되는데 누가 볼까 눈 부비면서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개발시켜가지고 크리스찬임을 들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혹시나 광신자라는 꼬리표가 달릴까 봐 애써 믿음 안 좋은 척 자기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끌려다닌다고, 나는 사실 별로 교회 관심 없다고, 할 수 없이 다닌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 42절에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왜 숨겼다고요?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할까 봐, 출세에 지장이 오니까 두려워하여 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저는 궁금해요. 이 사람들 포함 오늘날 많은 샤이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을 얻으려고 그 귀하신 예수님을 버릴까요? 도대체 어느 만큼 귀한 것을 지금 잡으려고 하길래 예수님을 포기하고 숨겨야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뭘 거머쥐기 위해 놓아서는 안 될 예수까지 놓으면서 그걸 쥐려고 하는지, 도대체 무엇이 되려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까지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그 사람이 가고 싶은 지점은 뭐고 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되려고 예수님을 숨기는지. 시카고 위튼 대학교에 가면 학생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타의 강사로 가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회관 1층이 카페테리아이고 지하도 카페테리아가 있고 거기에 그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에 보면은 문구가 적혀 있는데, 원래 그 학교 출신인 그 중미 선교사로 에콰도르 선교사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아우카 식인종이죠, 죽창에 찔려 죽었던 짐 엘리엇이 위튼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분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자기 기숙사 벽에 적어놓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그 학교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되어져서 카페테리아에 새롭게 이렇게 큰 글씨로 박혀 있어서 제가 위튼 대학교 갈 때마다 그 카페테리아에 가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그걸 한참 쳐다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 위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던 짐 엘리엇이 모든 자기의 장래를 포기하고 그 식인종이 사는데 젊은 청춘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by Jim Elliot. 이걸 해석을 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다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자기 청춘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 것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던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늘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내가 오늘 땀 흘려 산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는 이 고민거리는 영원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심각하게 한 번쯤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사는지를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양손에 쥐고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에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해서 영원을 얻어내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He is no fool,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기들이 두려워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그 다음 구절 4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For they loved human praise more than praise from God. They loved human praise more than praise from God.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보다 사람이 주는 칭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비난당할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 중에 계시는 분도 예수님 믿는 거는 참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걸 알까 봐, 그것도 믿음 좋은 거 알까 봐, 세미한 교회 집사라는 거 알아버릴까 봐 그러면 살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하면서 나갈 때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믿음 안 좋은 척, 예수 잘 안 믿는 척, 할 수 없이 우리 사장 때문에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 와이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갔던 것처럼 나아가서는 세상의 옷을 입는, 그래서 샤이 크리스천들의 트렁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과 세상에서 입을 옷 두 벌을 가지고 다닌다잖아요.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게 카멜레온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는 곳에서는 재빨리 다운 옷을 갈아입고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면 나가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라는 거죠. 옷을 갈아입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신구약을 먹고 밖에 나가서는 마약을 먹고, 교회 와서는 주님께 예배하고 나가서는 주님께 예배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나가서는 담배하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나가서 샹송하고, 도대체 어느 게 진짜냐? 우리에게 래퍼가 있는데 랩을 만드세요. 마약과 신구약을 함께 읽는 사람들, 주님과 주님을 함께 마시는 사람들, 예배와 담배를 함께 피우는 사람들, 찬송과 샹송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 얼마나 라임이 좋아요. 랩을 못해서 안 하지 라임은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앉아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스스로 물어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하시는 분은 약도 하고 신약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샹송도 하고 찬송도 하십시오. 그분들은 여기 앉아있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런 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는 교회만 계속 나오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어야지. 교회는 제가 한국에 그 큰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입당식을 하는데 그 백석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그 축사하러 가셨다. 그분이 축사를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다가 아주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예배당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스럽게 잘 지은 예배당에 고급스러운 사람만 오면은 가장 추한 예배당이 될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고급스러워도 교회 오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 코너에 몰린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음껏 문 열고 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태복음 17장 간질병 걸린 사람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 앞에 어느 부모가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자주 넘어지나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교회는 교회 오는 간질병 환자처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을 고쳐내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담배불에 넘어지고 술에 물에 넘어지는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교회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불냄새가 나고 물냄새가 나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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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제대로 가는구나,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변화되어지고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분들로 바뀌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왜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분들이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오늘날 훨씬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샤이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I will follow Jesus.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서 해석적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이지만 그분의 말이 참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더군요.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850대 1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850은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싸웠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서 이분이 핏대를 세우고 설교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을 때에 7천인은 뭐하고 있었냐? 7천인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방 안에 무릎 꿇어 놓고 방을 걸어 잠궈 놓고 I'm a Christian. I'm a Christian. I'm never gonna kneel down. Front of idols. I'm gonna worship my Lord.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겠느냐? 엘리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갔을 때에 칠천인은 뭐 하고 있었느냐? 참 의미 있는 성경은 칠천인을 칭찬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도무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데 주님 일을 하자 그러면은 항상 머뭇 둘 사이에 끼어서 할까 말까 세월 따라 시류 따라 많은 사람이 하는 일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든지 분리할 때는 예수님 숨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혹시나 몰라서 아직까지 세상에 한 발 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또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예 예수 모르든지 예수님을 알든지 그래야 몰라야 전도하고 알아야 주의 일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주님이 토해버리는 샤이 크리스찬 우리에게는 이게 잘 감이 안 올지 몰라도요 터키 지역 7개 교회의 라오디게아 지역은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온천물에서 나오는 그 극심한 유황 냄새 같은 게 있어서 아주 뜨거울 때 마셔야 하든지 아주 차갑게 해서 마셔야 그 냄새를 겨우 참을 수 있어서 미지근해진 물은 역해서 입에 넣는 즉시 사람들이 토해버리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그래서 유명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지역에 그들이 오늘 아침에도 마셨던 그 물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 미지근한 물 노노노노노 미지근한 크리스찬 노노노노노 은혜를 분명히 받아놓고 오늘도 주일날 와서 예배의 은혜 받아놓고 예수님 만나놓고 설교 들어놓고 가슴에 다시 결단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숨기는 샤이 크리스찬 출세길이 막히는 게 천국길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사람의 칭찬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께 받는 칭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 열심히 하십시오 집사님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하면은 뭐 주님 칭찬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칭찬하대요 그러면 귀가 번쩍 열려서 언제 누가 뭐라 그러던데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 칭찬 안 받아도 그만이라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칭찬은 내동댕이 치면서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누가 칭찬하더라고 그러면은 언제 얘기했냐 어디서 얘기했냐 뭐라 카드노 예수님 믿는 것은 나와 주님만 알면 되는 걸로 충분해서 CIA 1급 비밀처럼 지키고 상대방에게 들키고 나면 너 교회 다니나? 대충 우리 사장님이 오락해서 아 우리 와이프가 안 가면 일주일이 괴롭다 정말입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왜 속입니까? 주님 듣고 계십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안 죽을 뿐 여기 아무도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요단강 건너서 심판받고 천국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 심판으로 영죽을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심판대에 우리는 다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힘써 여호와를 증거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들, 법정에 섰을 때에 검사는 사탄이, 참소하는 자니까 등장할 것이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변호사로 등장하실 것이고, 재판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알고 있는 참소하는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검사처럼 고발할 것입니다. 형량은 영원한 지옥으로 매기기 위해 저것까지 알까 싶을 정도로 모골이 송년해질 것 같은 그런 내용까지도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밝힐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런 놈이 이 자리에 왔어? 그러다가 모든 참소가 마치면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때 말씀하시겠죠. 아버지, 사탄이 이야기한 것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사실입니다.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제가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했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나를 사람 앞에서 계속 인정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을 인정하면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증거물로 제출하니 보십시오, 제 두 손에 난 못자국을, 옷을 들어올리면서 보십시오, 내 허리에 난 창자국을. 이 사람은 무죄인 줄로 압니다.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번 김아무개 예수 공로 의지의 천국, 이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인하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다 여러분의 죄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변호할 내용이 있냐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참소한 대로 집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세 번 두드리시면서 김아무개 영원한 지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숨기고 부인하고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출세길 안 막히려고 사람에게 애매한 오해 안 받으려고 숨기고 숨기는 그런 샤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교부인 유명한 폴리캅은 화형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워낙 영적인 거장이어서 이 한 사람만 배교하면 따르는 모든 사람이 폴리캅도 배교했는데 우리도 배교해야지 하고 수많은 배교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회유정책을 쓰면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하자 펄펄 끓어오르는 그 불 앞에서 이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들어보십시오.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우리 삶이 질그릇보다 못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누구 앞에 세울 때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 하시다가 여러분 오면 아이고 저쪽으로 좀 가 있으라 내 이미지 구겨진다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저희 딸 이야기인데요, 우리 청년부 설교 때 2주 전에 했습니다. 청년들은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딸이 10학년입니다 근데 커펠에 살고 있는데, 커펠에 있는 미국 교회 큰 교회 중에 하나가 1년에 한번 뮤지컬을 아주 크게 합니다. 예전부터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학교 갔다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뮤지컬에 한번 오디션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뮤지컬 제목이 리틀 몰메이드입니다. 저기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어플리케이션 폼을 가져와가지고 막 적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난 뒤에 오디션 오라고 그래 가가지고 막 댄스하고 노래하고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와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네,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딸이 인어공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딸이 인어공주가 되기를,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고, 하다못해 그것까지는 내가 백배 양보해도 인어공주 친구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내심 기다렸지요. 2주 후에 연락이 이메일로 왔는데 합격됐다고 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지도 와, 아빠, did you get, my email? Did you get my email? 그러니까 I got it, I got it 하면서 오디션에 통과가 됐는데, 그 뭐냐? 그러니까 보니까 배역이 인어공주가 아니고 바다 생물입니다. 바다 생물. Sea creature. 바다 생물. 바다 생물이 된 거예요. 근데 바다 생물도 종류가 많은데 뭔지는 나중에 가르쳐 준다고 일단 나와서 댄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한 번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씩 학교 공부 뒤로 하고 거기 가서 이 바다 생물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뭐 바다 생물도 거북이도 있고 또 괜찮은 배역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2주 전에 청년부 설교하던 그날에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가서 연습을 하고, 저희 아내가 그때 시간이 안 돼. 제가 그 픽업을 하는데 딱 타더니만, 아빠 드디어 오늘 뭘 해야 될지, 이제 3월 5일에 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배역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데? 그러니까 Sea Urchi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ea Urchin이 뭔지 모르잖아요. 영어가 짧으니까 What is that? 그러니까 자기도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은 But it sounds great, right? 너무 괜찮게 들리지 않냐고 It sounds great, right? 그래서 오오오오 이러고 운전하다가 아, 아빠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 차를 옆으로 세워놓고 하이나이나 안 되겠다 빨리 그 구글 이미지 맵을 해가지고 Sea Urchin이 뭔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케이 오케이 Sea Urchin 딱 하고 하더니만 What? 이러는 거예요. Sea Urchin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성게입니다. 성게. 제 딸이 성게입니다. 성게. 할머니가 보다가 What? 지난 3개월 동안 성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딸이 얼마나 그래도 자존감이 강한지. 아, 아빠 오늘부터 티켓팅 해야 되니까 빨리 제일 좋은 자리 티켓팅 해라고. Don't miss best spot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웹사이트 가르쳐 주길래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 전체 그 공연장 중에 로열석 맨 가운데 앞에 한 세 번째 줄 되는데 딱 제 거, 저희 아내 거, 저희 아들 거 로열석 한 사람당 21불짜리 딱 해가지고 로열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녁에도 아빠 그 예약했냐고 레저베이션 했냐고 했다고 제일 좋은 데 했냐고 좋은 데 했다고. 저희 딸은 지금도 3월 5일을 위해서 성게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 I'm okay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자기랑 베스트 친구 호프가 있는데 걔는 랍스터였대요. 랍스터. 근데 랍스터인데 걔는 울었대요. 랍스터가 뭐냐고.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대요. I don't like lobster. 그러니까 다른 걸 주더래요. 뭘 주느냐 그러니까 미역을 주더래요. 미역. 그 친구는 컴플레인 하다가 미역 돼버렸어. 우리 다른 거는 성게. 성게. 씨위드가 돼버렸어요. 김이죠.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3월 5일날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날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하연이의 동생 영광이와 함께 꽃을 살 겁니다. 그리고 로열석에 앉을 겁니다. 리틀 몰메이드가 나와서 대부분의 연기를 다 퍼포먼스 할 겁니다. 그러나 저의 눈은 오로지 성계를 향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구석 어딘가에 시꺼먼 옷 입고 있을 겁니다. 겨우 찾아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리틀 몰메이드의 주인공은 인어공주라고 할 때 저는 성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날만큼 그 공연의 주인공은 리틀 몰메이드가 아니라 성게이기 때문에 성게가 나올 때마다 박수 칠 겁니다. 환호성을 칠 겁니다. 준비한 꽃을 잘했다고 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게 같은 인생, 성게보다 못한 인생. 다 리틀 몰메이드 같은 사람 박수 쳐줄 때에 성게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주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로열석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구석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도 찾아 박수 쳐주면서 환호성을 해주시고 꽃다발을 안겨주실 분. 아무리 부끄러운 배역이라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일편단심인데 우리는 무슨 명예를 얻고자 도대체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고자 심하다 때마다 주님을 모른다 한단 말입니까? 힘있게 나가 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용감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요. 찬양팀 올라오고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도전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이 있다는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대단히 사람에게 주목받는 인생이란 뜻도 아니라 우리 연약합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주님 위해 잘 살고 싶고 강한 사람 되고 싶지만 또 쓰러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한 가지 우린 분명히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부끄럽게 숨긴다고 숨겨질 그런 영광이 아니라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 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광 아무리 비추어봐야 그 영광 의미 없는 영광이지만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그 영광은 온 세상에 충만한 영광입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오늘도 연약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자랑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할 때까지 우리 시간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부르는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그 영광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숨길 수도 없어요. 나기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합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는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 연약하지만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를 통해 가려질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님 왕전하 그날에 그날 완전하 그날에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로 완전합니다. 주님은 저를 택해 주신 이후에 누군가 앞에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도 제 이름을 숨기신 적도 없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의 유일한 언제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만 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받고 돌아가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